안녕하세요. 수험 일기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수능. 사실 오늘은 그 D-18이 아니라 D-17일인데요. 제가 어제가 일요일이라서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쉬는 날이어서 쉬고 왔기 때문에 오늘 17일 차에 그 어제 거 밀린 거 아침에 녹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를 두개 하게 되겠네요. 지금 이거랑 이따가 그 재수 계획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약간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 공부법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정말 많은 공부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시간 계획.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뭐를 몇 시간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시간,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세 개인데 이거는 그냥 나라고 할게요. 나 나인데 먼저 시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계획. 시간을 내가 얼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확정을 하고, 그거를 각 과목에 맞게 분배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런 거를 시간이라고 하고,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만 있다고 공부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다 맞고, 환경. 세 번째가 나인데, 이게 제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인 자기통제입니다. 자기통제. 그래서 일반적인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간 계획법은 다들 잘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초등학생들도 그 방학 계획표를 짜봐라 하면은 누구나 짤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그래프에다가 초등학생 때 방학 때마다 짜고, 방학 때마다 못 지키죠. 뭐 이렇게 뭐 8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9시까지 뭐 아침을 먹고 뭐 11시까지 책을 보고, 12시까지 TV 보고, 13시까지 점심 먹고, 뭐 16시까지 뭐 놀이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은 누구나 다짤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교한의 차이이지, 시간 계획 자체를 짜는 법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계획을 짜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두 개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내가 못 만들었거나, 또는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경우예요. 먼저 그 자기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자기 통제라는 게, 자기 통제력? 이라는 말이, 이게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히 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제 느낌대로 부르면, 이 단어가 단순히 뭔가 좀, 참을성, 끈기? 이런 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그래서 이 예측이 무슨 소리냐면, 또 말하자면, 보통 공부가 안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때, 나를 보면은, 내가 한 시간 뒤에 뭘 하고 있는지, 하루 뒤에 뭘 하고 있는지, 일주일 뒤에는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예측이 안 돼요. 그게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주말에 그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6시간 하려고 했다. 근데 다른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2시간밖에 못했다. 라고 하면은 이 2시간밖에 하지 못할 나를 보통 많이 탓하는데, 아, 내가 6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내 의지가 부족해서 2시간밖에 못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때 예측을 2시간을 하겠다로 하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뭐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거를 합리화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주말에 6시간을 하려고 해도 2시간밖에 못할 상황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2시간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서 2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어떻게 쌓이냐면, 이게 선천적으로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자기 통제력을 쌓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이 성공의 경험이라 함은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그거를 실행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든지 그 충실감을 자꾸 느껴봐야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더 잘 알게 되고 그거를 더 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가 이 환경인데, 환경은 정말 다양한 걸 환경이라는 그 큰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환경 안에 내 몸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 장소, 공부하는 교재, 공부하는 도구, 뭐 펜을 쓸 거냐 샤프를 쓸 거냐부터 해가지고 이 정말 많은 게 환경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도 잘 배분을 했고 자기 통제도 잘 하는데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그 몸과 마음의 상태로 하는가, 아니면은 뭐 장소를 바꿔보든지 교재를 바꿔보든지 도구를 바꿔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입니다. 그리고 시간 계획은 시간을 나누는 법만 해서 한 시간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 세 개가 다 완전히 갖춰지면은 공부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고, 성적이 안 오르려고 해도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성적에 있어서 그 더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력 자체가 안 늘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갖춰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지금 목 상태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각각 한 5분 정도씩 해볼게요. 시간은 시간 분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과정이 3단계가 됩니다. 3단계.
이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계획이고 두 번째가 수정 아니 실행 수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이 첫 번째 계획은 일단은 그 무작정 그냥 본인이 세워보는 걸 추천하는데 왜냐면 이 제일 처음에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정말 막연한 형태의 계획이라도 세우고 공부를 하면은 그 학생은 아마 4등급 이상일 겁니다. 정말 공부를 하지 얼마 안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계획이 중요한데 계획은 일단 단순히 생각해서 24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중에 뭐를 몇 시간이나 할 건지 나누는 건데 여기서 처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시간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수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잘 것인가 이거를 일단 정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거나 뭐 나중에 다른 일을 하면 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은 막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밤샘 작업을 하거나 근데 우리가 지금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일 텐데 중학생 고등학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자기가 고등학생이면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좀 덜 자게 될 수도 있어요, 밤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재수하면서 느낀 부분 중 하나가 저는 9시간을 자야 돼요, 밤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시에 잤다 하면은 몇 시냐? 8시죠? 8시. 8시까지는 자야 돼요. 그래야 제가 몸 상태가 그 100%가 돼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자습이 11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바로 칼같이 자도 11시 반이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8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7시 반에 일어나요. 가장 늦게 일어나도 보통 저 정도에 일어난 것 같네요. 그럼 이 칼같이 자도 수면 시간을 지금 8시간 밖에 안 되죠. 뭐 물론 8시간이면은 다른 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니까 학교에서 항상 1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사이사이에 자건 아니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자건 어쨌든 1시간 분량의 그 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고등학생이고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실력을 늘리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본인에게 맞는 그 최적의 수면 시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게 그 계획의 첫 번째 기본이 돼요. 왜냐면 밥은 먹는 거 몇 개 안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수면 리듬이라는 거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맞기가 되게 어렵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수면 시간에 잘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수능 만점자 인터뷰도 들어보면은 그 중에서 그 수능 전 한 달 전에는 반드시 7시간 이상 잤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분에게는 7시간이 자기의 최적의 100% 컨디션을 낼 수 있는 수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만약에 내가 판단하에 수면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단기간에 내신을 엄청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단기간에 남들이 못 올릴 만큼 성적을 올려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수면 시간 일정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실력 향상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이 확정이 됐어요. 만약에 네, 확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밥 먹는 시간 빼야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여유롭게 1시간 정도씩 빼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는 친구들 보면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저녁시간에도 공부했다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엄청 모자란 거에 비해서 목표가 턱없이 높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보통 현재 자기 등급에서 두 등급 정도만 올려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자기가 다섯 등급, 여섯 등급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밥 먹는 시간에는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밥 먹고서 바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막 그 놀면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걸 밥을 먹고 집중해서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이 몸 상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밥 시간을 한 시간씩 빼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수업 시간 있겠죠? 학교 정규 수업 시간. 그 수업 시간에는 뭐 내가 수업 시간에 졸든지 그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뭔가를 얻든지 어쨌든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만의 공부 시간은 갖기가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는 뭐 따로 자습을 준다면은 그거는 그냥 빈 시간, 가용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수면 시간, 밥 시간, 수업 시간 이렇게 다 빼면은 뭐 수업 시간에 뭐 학원에 간다면 학원도 포함되고요. 이걸 다 빼면 이 남은 나머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6시간이라고 해요. 6시간. 이 6시간으로 계획을 짰는데 과목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 6시간이 있으면 이 중에 절반은 수학을 하길 권합니다. 왜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만약 평균적인 상황이라서 자기가 다 4-4-4등급인데 다 2등급으로 이렇게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수학을 시간을 절반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등급이나 뭐 성향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수학을 절반에 쓰고 그러면은 3시간이 남죠. 그러면은 1시간은 그러니까 3시간의 수학을 하고 1시간 영어, 1시간 국어, 1시간은 가용 시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만의 그 계획 짜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대로 해도 좋은데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짤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놔주면 될 것 같고 5시간이면은 수학을 2시간 반 영어를 뭐 50분, 국어 50분, 나머지 가용 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지금 과목이 수학, 영어, 국어밖에 없는데 그럼 탐구는 언제 하나요 하면은 이 가용 시간에 탐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우리가 이 6시간이라는 자유 시간에 확정을 할 때 수업 시간을 다 뺐잖아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워낙 공부해야 될 양도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적고 그게 많이 어렵지 않은 공부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 집중해서 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탐구는 잘 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국어, 수학, 영어는 잘 나오는데 탐구만 엄청 못한다 라고 하면은 수학 시간하고 영어 시간, 국어 시간 중에서 균등하게 떼가지고 이 탐구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아요. 막 영어만 빼고 수학만 빼고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내가 탐구 시간이 1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영어보단 국어를 더 잘한다 라고 하면 수학 2.5시간, 영어 1시간, 국어 0.5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1시간을 딱 탐구 시간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을 고정으로 확보를 해서 내가 하루에 고정으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수 그거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획 세부적으로 짜는 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수학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분배를 해가지고 여기 그냥 단순한 시간 분배만 하는 거예요. 시간 분배를 해서
그걸 실행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뭐, 아, 나는 탐구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영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시간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다음 공간인데요. 공간의 요소, 아까 그 쭉 썼죠? 장소도 있고, 몸 상태, 교재, 뭐 도구, 이 정도? 또 있었나? 네, 딱히 뭐 이것보다 더 그 구성한 요소가 많이 기억은 나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소인데요. 주중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자습을 하겠죠.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자습을 하면은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 외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 독서실, 집, 뭐 학원? 학원에서 자습하는 거?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자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약에 자기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공부를 할 거라면은 주말에 막 독서실을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것보다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본인의 생활 패턴을 만드는 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도서관, 독서실, 집, 학원 자습이 있는데, 학원 자습실은 제가 정확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학원 자습실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본인이 좋다고 하면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많이 간 곳이 도서관, 독서실, 집인데, 일단 저는 집에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집에서 개인적인 독서는 많이 했는데 수험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왜냐면은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런 분리가 된 건데, 공부를 하는 장소랑 휴식 장소랑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물론 내가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엎드려 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딱 이 공간은 오로지 공부를 위한 것이고 이 공간은 오로지 휴식을 위한 것이다, 그게 분리해야 된다,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휴식을 할 때 좀 덜 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여러 점으로 봤을 때 학교가 더 방해하는 요소도 적고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있는데, 도서관은 중장기로 공부를 할 때 좋고, 독서실은 단기로 할 때 좋습니다. 이 단기를 하면 한 달 이하. 그래서 주로 내신 기간에 집중을 강하게 해야 할 때 독서실을 가는 편이고, 나머지는 도서관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독서실이 처음에 딱 가면은 막 엄청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한 2주 정도만 돼도 약간 그 나태함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독서실에서 그 약간 폐쇄돼 있고, 내가 공부를 하건 딴짓을 하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정말 나만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는 단기간에 내가 많이 집중해야 할 때, 그럴 때 가면 좋고, 도서관은 약간 학교 자습실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더 개인적이고 조용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도서관이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할 경우 필요한 공부를 딱 시간 맞춰서 하기에도 좋고,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뭐, 공부를 하다가 쉬고 싶을 때도 저는 책을 보면서 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책이라도 보면서 좀 머리를 좀 학생답게 시키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 다른 거라고 놀다가 공부를 하면은 이 흐름이 이어지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다른 게 아니고 독서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서관에 가서 4시간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1시간을 공부하고서 2시간 동안 책을 봤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소설책이든 만화책이든 책을 보다가 다시 공부를 하면은 이 집중이 이어지는 그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책 보는 걸 좋아하면은 공부하는 사이에 책 보는 시간을 따로 넣어놓으면 집중하기가 좋아요. 공부할 때. 그리고 몸 상태. 몸 상태는 아까 말한 그 수면 시간 확보가 그 수험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먹는 것. 뭐 먹는 거는 개인의 식성 차이라서 어떻게 하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골고루 다 잘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로 홍삼 같은 거 만약에 몸에 자기가 몸에 잘 맞는다 하면은 중학생 때는 좀 이른 감도 있는데 고등학생 때는 홍삼 먹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홍삼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은 게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차이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홍삼을 먹으면은 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시간에 더 잔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몸에 힘이 덜 빠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먹어보고 안 맞으면은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운동. 운동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이죠. 중학생이면 그래도 따로 어디 뭐 도장이라도 다니거나, 저는 중학생 때 테니스를 배웠다고 했는데 테니스라도 치고 그러면 좋은데, 고등학생 때는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체육 시간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3시간 정도? 2, 3시간 정도는 체육을 하니까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찾아서 축구를 하건 농구를 하건. 그리고 플러스로 집에 딱 들어와서 그 씻고 자잖아요. 그래서 이 씻기 전에 좀 땀이 나고서 씻으면 더 좋기 때문에 몸 상태가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은 샤워하기 전에 그 자기 전 운동.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안 했었는데 재수하면서 지금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몸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플랭크랑 운동은 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플랭크랑 팔굽혀펴기랑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누워가지고 다리 올렸다 내리는 거 하복부라고 해야 되나? 하복부 운동이랑 뭐 가끔 런지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상체랑 하체 운동 골고루 해주시고,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걷기가 하루에 한 20분씩이라도 일부러 그 주변에 공원 같은 데가 만약에 있으면은
20분씩 걷기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걷기가 뇌를 활성화 시켜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재는 뭐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사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교재는 자기가 틀리는 그래서 뭐 70% 맞는 30% 틀리는 그런 교재를 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가 배울 게 있는 교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풀어서는 실력이 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틀리고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여야 되고, 교재 선택에 있어서 워낙 광범위하고 자기 취향대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교재. 그리고 도구는 뭐 필기구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 그 딴 것보다 여기서는 수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학을 풀 때 공책에 풀잖아요. 보통 공책 플러스 샤프인데, 저는 풀 때도 책에다가 풀고 볼펜으로 풀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공부법이에요. 공책에다 풀어야 되고 샤프로 풀이 과정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써야 실수를 안 한다. 근데 저는 공책에다 풀었던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는 책에다가 그냥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펜 쓰기를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볼펜도 샤프도 안 쓰고 볼펜으로 쓰고요. 샤프를 워낙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능 볼 때도 샤프 쓰는 게 불편해서 그냥 연필로 썼어요. 볼펜이 안 된다고 하길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실력이 늘어서도 계속 공책 샤프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공책하고 샤프는 차분하게 풀이를 쓰고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책에다가 볼펜으로 직접 풀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푸는 듯한 그런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더 기르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시험을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밑에다가 이 빈 여백에다가 내 풀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에다가 직접 체크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fx가 써 있으면은 그 밑에 그거를 미분한 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그것까지도 저는 연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냥 공책이 귀찮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집중도 있게 풀고 좀 그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거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책이나 볼펜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책에다가 샤프로 푸는 게 더 실력 드는데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책에다가 그냥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고, 자기가 만약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전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어떻게든 변화를 꾀해서 좀 자기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책에다만 풀었는데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너무 속도가 안 난다 하면은 막 책에다가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볼펜으로 풀었는데 너무 실수가 잦다 하면은 샤프로 한번 바꿔서 공책에다 천천히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길어졌네요.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인간의 자기 통제력.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핵심은 아까 말했다시피 예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측이라는 게두 단계로 나뉘는데, 행동하기 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행동 후 얼마나 맞춰서 행동을 하느냐, 내 예상에 맞춰서, 이 과거의 나의 예상에 맞춰서 내 행동을 하느냐, 이 사이의 행동이겠죠. 이게 예시를 들자면, 내가 그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오전 10시인데 이 녹화가 끝나고 뭐 10시 20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11시까지 국어 문제를 풀 텐데, 맞나? 예, 네, 국어 문법 프린트를 풀 텐데, 내가 그때 30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예상을 했어요. 이걸 녹화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실제로 10시 20분에 일단 녹화가 끝나야 되고, 그리고 11시까지 이거를 제가 정확히 푸는 거죠. 30문제를. 딱그 시간에. 그리고 그러면서 또 확률적인 부분도 제가 예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이 방에 있는데, 이그 교습소에 있는, 아니 공부방에 있는 저쪽 방에 가가지고 내 자리 그 위치에 앉아서 프린트를 이런 식으로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딱 찾아서 그 부분을 뭐 볼펜으로 풀 거다 이런 식으로 좀그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자기 통제를 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행동 전 예측이겠죠. 근데 다짜고짜 그냥 내가 뭘 할지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이 예전의 데이터잖아요. 이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나중에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먼저 쌓기 위해서 생활 누적 기록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쓴 거를 샘플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 생활 누적 기록부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월, 화, 수 부분만 뗀다고 하면은, 월, 화, 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 칸이 한 시간인 거예요. 그 날의 한 시간. 그래서 뭐 7시라고 하면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생활 누적 기록부를 쓴다라고 하면은, 제가 7시 반까지 이렇게, 7시 반인가? 네, 7시 반까지 잤으니까 여기 잠이라고 쓰고,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오늘 아침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 메뉴를 씁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베이컨과 계란과 된장찌개, 된장국을 먹었다. 그리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여기 그 공부방으로 이동. 하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 아까 지역지리 녹화를 했는데, 지역지리 지리 자료를 찾았어요. 지리 자료.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지역지리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뭐 10시 10분까지 계획 짜는 법 녹화를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쓸수록 좋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표를 보면 내가 그날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고, 이 정도 시간대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언제 밥을 먹었고, 그런 게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적어도 일주일,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내 생활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러면 1주에서 2주 정도를 쓰면은 패턴이 나타나요. 내가 어떤 시간에 제일 집중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시간엔 공부를 안 되고, 어떤 시간에는 자주 자고, 그게 딱 드러납니다. 이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요일에 내가 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수학 2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수요일에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예측을 할수 있겠죠. 뭐이 시점에 예측할 수도 있고 이 시점에 예측할 수도 있네. 어쨌든 이 시간 수요일 10시부터 11시에는 내가 수학을 15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풀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측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내가 바라는 나의 그 이상적인 공부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좀 하기도 어려운데 한뭐 일주일 동안 수능 특강 국어를 다 정리를 하겠다, 요점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뜬구름 같은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보니까 내가 하루에 11시부터 12시까지 수능 특강 국어를 15페이지씩 풀었어요. 이 1주, 2주 한 거를 보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저번 주에는 수능 특강 국어 문학을 이 시간에 하루에 15페이지씩 풀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수능 특강 화작문을 15페이지씩 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하죠. 그리고 자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내가 예측을 하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 최소 공부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쭉 계속 기록을 하다가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내가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공부량을 얼만큼씩 더 늘리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한 시간에 국어는 15문제 풀던 거를 더 내가 집중을 해서 20문제로 늘리겠다. 아니면 수학을 10문제를 풀던 건 거를 뭐 15문제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만큼씩 늘리면 성적이 얼만큼 오르고 그 과정을 내가 온전하게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측과 실행을 계속하면서 그 누적 기록은 계속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단점은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15페이지를 풀었어요. 15페이지를 풀어서 다음날에 15페이지를 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음날에는 10페이지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 오차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15페이지를 풀었는데 오늘은 15페이지로 예상을 했는데 10페이지밖에 못푼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중간에 핸드폰을 봤어요. 뭐 30분쯤에. 그래서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서 급하게 나중에 풀었는데도 5문제가 모자랐던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생활 누적 기록부에다가 써주면 더 좋겠죠,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단점인 오차를 통한 그 좌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마저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이 시간 분배, 내가 어떤 거를 몇 시간이나 하고, 그 시간에 몇 페이지나 하거나, 뭐 몇 문제나 할 것인가. 이 시간, 그리고 그거를 어떤 교재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어떤 집중 상태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뭐 아니면 어떤 공부법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자기 통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상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지켰을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을 계속 맛보면서,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실행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에 맞춰서 공부법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켜서, 제가 보기에 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도 한 등급 올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방법을 그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수능 18일에 남았습니다. 수능이 뭐 수능까지 지금 남은 시간이 뭐 모든 학생들이 길다면 제일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까 충실하게 그 공부를 해서 모두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